메디케어의 네 가지 파트. 우리는 모두 메디케어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메디케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알아두어야 할 핵심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초부터 차근차근 알아보겠습니다. 메디케어에는 네 가지 파트가 있습니다. 파트 A, 병원 보장. 파트 B, 여러분의 의료 보장. 파트 C, 다른 이름으로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파트 D, 처방약 보장. 파트 A와 파트 B는 연방정부에서 제공하는 보험체계의 기본이며 오리지널 메디케어로 불립니다. 대부분의 메디케어 수혜자는 파트 B 보장에 대해 월플랜 보험료를 지불합니다. 오리지널 메디케어는 모든 병원 및 의료비용을 보장하지는 않으며 적격비용의 약 80%만 보장합니다. 여러분은 나머지 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메디케어에는 처방약 보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처방약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독립형 약품 플랜을 구입하거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의 한 부분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파트 C라고 하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오리지널 메디케어의 모든 혜택을 제공하고 처방약 보장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치과, 시력, 청력 등의 추가 혜택까지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은 클레버케어와 같은 민간회사를 통해 제공되며 월 보험료는 $0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여러분은 단 하나의 플랜으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